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분위기 참 좋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빨간불 켜지고 있는데요. 증권주, 스마트폰 부품주 대응 전략 세워봐야겠죠. 동양증권의 삼성역 지점 박진희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참 오랜 기간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증권주가 간만에 지금 반짝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증권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상당히 좀 오랫동안 소외가 됐었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거래 대금도 워낙 예년에 비하면 평균에 비하면은 과거 시장 좋았을 때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수익성에서도 항상 문제가 좀 두드러졌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증권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왔는데요. 최근에 뭐 뉴스도 많이 접하셨겠지만 구조조정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마다 이제 많이 뭐 직원들을 네. 줄이고 뭐 비용을 줄이는 데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수익을 더 많이 내는 쪽에 집중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직원 수를 줄여서 비중을 줄여가지고서 비용을 줄이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비용을 많이 줄여서 수익을 좀 보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냄에 따라서 증권주들이 좀 최근에 좀 탄력을 받고 있고요. 네. 또한 뭐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좀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좀 규제들이 좀 풀리면서 대형사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일단 뭐 저점 에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좀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얼마 전에 우리투자증권 인수한 NH농협증권이 어제의 상한가에서 오늘 또 52주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한달 전쯤인가 개미 슈퍼개미 분을 만났더니 한달 전쯤에 NH농협증권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또 의심이 많아서 그냥 그걸 뭉개고 있었더니 증권주 뭐 사실 펀더멘털이 괜찮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펀더멘털 괜찮아질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진입해도 되는 건가요? 좀 아까우시겠네요. 사실 우리 투자증권을 인수한 NH농협증권이 뭐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급등하는 것 자체는 좀 이해는 할수 있는데 네. 뭐 실질적으로 뭐 사이즈는 커졌지만 실적이라는 면에서 그렇죠. 본다라면은 네. 아직까지는 조금 더둘다 이제 둘이 이제 코킹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좋아지는 부분들을 좀 앞으로 좀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반면에 우리 투자증권은 거의 안 올랐거든요. 사실 저희 인수한 데보다는 항상 인수된 곳이 많이 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 투자증권이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러면 혹시 우리 투자증권을 사보시죠? 안타까우시면.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뭐 제가 뭐 농담처럼 지금 그러긴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증권계가 계속 M&A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물론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합병이 많이 진행이 되고 합종 현황이 좀 많이 진행이 되면서 뭐큰 초대형 증권사들이 이제 탄생을 하고 초대형 증권사와 중간 증권사, 뭐 작은 증권사들이 서로 하는 일들을 이렇게 좀 순조롭게 잘 나눠 갖게 된다라면은 그 증권사들마다의 좀 특유의 그 개성 부분이 좀 많이 두드러지면서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의 증권사가 하는 역할들도 좀 세분화가 될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서로 막 이렇게 겹쳐가지고 중구난방식으로 이러면 뭐 키움 증권 같은 그런 온라인 증권사가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대형 증권사도 막 뛰어들어서 하고 그러면서 서로서로 뭐 제가 재살 깎아먹기들이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된다라면은 앞으로 좀 선진 시장의 증권이나 뭐 그런 금융주들처럼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은 증권사 펀더멘털이 좋아져야, 실적이 좋아져야 증권주 상승도 그 뒷받침 그 배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다시 이제 뭐 갤럭시 S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갤럭시 S5. 사실 별로 기대는 안 했었는데 후광 효과가 꽤 있나 봐요. 스마트폰 부품주들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5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좀 기대감이 많이 없었습니다. 네. 저도 실질적으로 삼성의 그 갤럭시 S5 실물을 보고 좀 많이 실망을 했고요. 차별화가 좀 거의 없었고 기능도 거의 뭐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몇 네. 네. 개 추가된 거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좀 차별적인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쉬웠었는데 일단 그 부분이 또 특히 이제 이동통신사 영업정지랑 맞물리면서 특히 더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었던 상태였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출시가 되고 나서는 어느 정도 뭐 영업정지를 감안하더라도
이제 수율이 이제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이 되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부품주들이 또 워낙 그 전에 단가 인하 압력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서 싸다 보니까 지금의 그런 부분들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신기능을 집어넣는 부분이 되겠죠. 방수 기능 쪽이랑 관련된 종목들, 뭐 UIL이나 서원인텍이나 뭐 이런 방수 기능이 첨가된 부분들이라든지 뭐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제 좀더 화소가 올라갔으니까 1600만 화소니까 관련된 그런 기업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좀 흐름이 좀 강하게 진행이 된 거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시장을 지배했었던 바이오 섹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섹터 이런 부분들이 또 미국 시장 따라서 강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그 틈새를 메우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인데요. 지금 뭐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증권주나 IT 부품류들 다 똑같이 급락해서 주가가 워낙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에 대한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더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곁들이면서 강하게 상승을 할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증권주, 뭐 이제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 주가 하락에 대한 지금 이제 바닥이다. 뭐 이런 인식에 깔리면서 반등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증권주랑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서는 뭐 어떤 걸좀 추천을 하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 본다라면은 뭐 증권주도 지금 사실 2000대에 잘 안착이 잘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워낙 바닥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동반되고 있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상태에서 본다라면 좀 추격 매수를 오늘 좀 감행하기는 조금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중에 좀 주가 조정이 좀 나온다라면은 한번 접근해 볼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거의 움직이지도 않던 무거웠던 대우증권도 올라오고, 뭐 그러게요. 우리투자증권도 뭐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인수되고 나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이런 증권주들은 장중에라도 조정이 나오면은 조금 비중을 가져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었던 그런 업종이었었기 때문에 그렇고, 부품주들은 분명히 이번 1분기 실적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수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분명히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이 근데 어제 워낙 많이 올라서 지금 추격 매수는 조금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조정을 노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두 섹터가 아니라면은 지금 사실 사기 만만한 게 없습니다. 뭐 요새 드라마 제작 관련 주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보유하신 종목들을 가지고 시장 전체적으로 좀 관망하는 전략이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전략입니다. 지금 증권주, 뭐 스마트폰 부품주들 다 추격 매수하기에는 약간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 박진희 삼성역 지점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뉴스룸 살펴보시고요. 투자 개론 코너 이어집니다.